오늘은 더의 위치에 관한 여러 가지 어법 중에서 한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 문장을 해석해 보실까요? 워짜이 메이구어더 벙요. 어떻게 해석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냐면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사귄 친구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미국에 있었다라는 힌트는 하나도 없어요. 이 문장은 이 두 부분이 합쳐진 문장입니다. 워더 벙요. 내 친구인 건 확실하고요. 짜이 메이구어더 벙요. 그 친구가 미국에 있는 친구인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순이 됐냐면 짜이 메이구어 이렇게 두 단어가 되면 이 더가 필수입니다. 필수의 더와 소유격의 더가 함께 쓰일 때는 소유격의 더는 쓰면 틀리고 반드시 소유격이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워더의 더가 빠지면서 짜이 메이구어더 여기에 더가 필수이고 벙요가 나오게 되는 거죠. 워짜이 메이구어더 벙요. 내 옛날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인데요. 틀리는 경우를 조금 살펴보면 이첸 워던 위 벙요 하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들여다보면 이건 시점이 되죠. 예전에 옛날에 나의 여자친구가 그러면 이 여자친구는 지금도 여자친구일 수 있는 겁니다. 워더 이첸 위 벙요 라든가 워더 이첸 더 위 벙요 이첸 더 원 위 벙요 다 틀린 순서입니다. 내 옛날 여자친구는 워더 위 벙요 이첸 더 위 벙요 가 합쳐진 말이어야 할 텐데요. 시간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이 더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필수인 더가 있을 때는 소유격의 더를 쓰면 틀리고 반드시 소유격을 앞쪽으로 쓰는 거죠. 워 이 첸 더 위 벙요. 이 고정 순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소유격과 시간사가 함께 쓰인 예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니 근 야오 야오 고상 행복의 생활 부회 총연 워먼 이 첸 더 베이쥬. 당신과 야오 야오가 행복한 생활을 하기를 바래요. 우리의 옛날의 비극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고 워먼더 베이쥬 이첸더 베이쥬 합치면 워먼 이첸더 베이쥬 분투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문장이었습니다. 시원이건 야야 고상 행복의 생활 부회 총연 워먼 이첸더 베이쥬 시원이건 야야 고상 행복의 생활 会重演我们以前的悲剧。希望你跟瑶瑶过上幸福的生活，不会重演我们以前的悲剧。希望你跟瑶瑶过上幸福的生活，不会重演我们以前的悲剧。希望你跟瑶瑶过上幸福的生活，不会重演我们以前的悲剧。希望你跟瑶瑶过上幸福的生活，不会重演我们以前的悲剧。希望你跟瑶瑶过上幸福的生活，不会重演我们以前的悲剧。상속인이라는드라마에서나온건데요你现在的对手可是李通天大律所大律师너의지금의적수여기에더가필수고소유격에더는쓰면틀리는거죠너의지금의적수는李通天이다可가주어뒤로나오면강조부사입니다. 그러나로 해석하면 틀립니다. 큰 변호사 사무실의 대단한 변호사이다. 你现在的对手可是李通天，大律所大律师。你现在的对手可是李通天，大律所大律师。你现在的对手可是李通天，大律所大律师。你现在的对手可是李通天，大律所大律师。你现在的对手可是李通天，大律所大律师。你现在的对手可是李通天，大律所大律师。你现在的对手可是李通天，大律所大律师。이혼변호사에나온문장인데요我也特同情我未来的女婿。你说就你这脾气，以后谁找到你，谁倒霉。쉐이쉐이용법이같이나왔네요나도되게동정한다나의미래의사위를
워터의 더는 쓰면 틀리고 웨이라이더의 더는 필수입니다. 너 그 성격 가지고는 나중에 누가 널 아내로 맞이하면 그 사람은 딱 재수가 없는 거다. 我认为你今天的状态不适合参加治疗，反正你已经下班了，回去休息吧。내생각에너의오늘의상태로는니더의더는쓰면틀리고오늘의상태는반드시써야하고요치료에참가하기에적합하지않은것같다어차피너는이미퇴근을했으니까얼른돌아가서쉬어라청년의사에나오는문장이었습니다我认为你今天状态不适合参加治疗反正你已经下班了回去休息吧我认为你今天状态不适合参加治疗反正你已经下班了回去休息吧我认为你今天状态不适合参加治疗反正你已经下班了回去休息吧我认为你今天状态不适合参加治疗反正你已经下班了回去休息吧我认为你今天状态不适合参加治疗反正你已经下班了回去休息吧我认为你今天状态不适合参加治疗反正你已经下班了回去休息吧我认为你今天状态不适合参加治疗反正你已经下班了回去休息吧